오케이. 하고, 하고, 잘 가! 끝. 답은. 자, 마지막 세 번째 학살이고요. 이번 세 번째 학살이 시리즈 두 개는 한방 무한 콤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원래 있는 네 세이크리드 로드라는 학살이의 보라색 버전이고요. 제가 보라색은 뭐라 했죠? 존나 세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된 이 학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살은 이제 Z씨를 사용자에게 디버프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강화가 돼가지고 나한테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세방하면은 데미지가 원래 2배인데 4배로 증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대시 패싸기 모으기를 쓰면은 82 데미지가 박혀요. 99.9가 박히네요. 네, 일단 지금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시 패싸기를 안 맞아준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가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오늘 쓸 거냐. Z씨를 상대방에게 쓰고 나한테 쓰고 3배 봉투를 아니다 이게 아니라 3배 봉투를 맞추고 Z씨를 쓰고 나한테 쓰고 이거를 쓰면은 게임이 재밌게 굴러가겠죠?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할 것 같고 3배 봉투 딜 뭐야? 그리고 자 필살기는 무조건 확정이 하이퍼라는데 가드를 해야 된답니다. 뭐 이런 기술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약간 예,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오늘은 이거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무한콤보 가시죠. 세븐봉도 이게 딜이 중첩해서 된걸걸? 네. 자 두번째는 이제 쯔바이 그 플레임일거예요. 그 쯔바이 시리즈의 화염 버전인데 아, 솔직히 까먹을게요. 그렇게 주지 않아요. 제일 좋은게 이제 냉기 무한 콤보가 가능한 냉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 보라색 버전인데 이건 화염 버전이에요. 근데 왜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악세 중 하나냐? 간단합니다. 대쉬 X만 쓰면은 네, 무한 콤보가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네, 극대시만 하면은 무한 콤보가 되는 게 오늘 이 악세의 매력입니다.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자 살짝 늦게 한다 느낌 해야 되네. 이게 바로 하면 좀 그렇고 또 후딜이 있다 보니까 살짝 네, 늦게 해주면은 잘 맞네요. 일단 이게 일단 기본적인 기술이고 뭐 화염 같은 점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죠. 화염 판정이라. 그리고 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쯔바이 기술입니다. 아 거기서 거긴데 반향 전화에 두 번 쏜다고? 잠시만요. 안 되는데? 그니까 이걸 두 번 쓰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뭐 ZC 그냥 얼음 버전 보라색 버전 하이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쯔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스택을 채우는 악성인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불꽃이 있으면 스택이 찬 거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약간 이제 그 스택이 팍팍 터지면서 콤보를 하는 건데 약간 그게 바로 안 되니까 하이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오늘 데시엑스 원툴로 진행할 것 같은데 바로 실전 가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ZX 써주고 세배봉도 맞춰주고 나한테 걸고 얘한테 걸고 대피 써줘서 꾹 누르면은 끝! 엄 진짜 끝나네? 좀 인간이나 이렇게 날카한 건가 이제 너무 빠르 역대급인데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는 처음 보는데. 야, 맞추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점프를 맞추고 세배봉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점프를 추가타면 안 된다. ZC 딱 거는 정도로.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고, 잘 가. 끝. 답은. 야 너무 애가 힘없이 메가리가 없이 죽어버리네. 아니 세배봉도 원거리 에픽 안되죠. 야 공방에서 이걸 쓰면 반응이 어떨까 진짜. 오케이 버티나요? 귀여워. 너가 그렇게 나를 한발 끝냈지만 나도 너를 한발 끝낼 수 있다.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지? 어, 끝났어, 개새끼야. 아, 나 세미 오래 하네! 이야, 세미 오랫동안 하네. 우리 지금 무섭죠? 지금 존나 무서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맞다. 와, 잘 가라. 너무 재밌는 것인데, 너무 재밌는데? 이 죽이는 맛이 쏠쏠합니다. 뭔가, 한 방에 죽으니까 메가리가 없는데. 오, 저거 1타 때 반잡기 하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한 대 맞으면 가는 건데. 한방 인생.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치. 오. 오, 대갔어.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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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에이, 그거는 그냥 죽입시다. 야. 막타 데미지 회복인가 보네, 배시브가. 진짜 무섭겠다. 기분이 어때? 그, 막 느낌이 어때? 궁금해. 한 방 맞으면 죽는데. 개 무섭대. 야, 무섭게 하겠지. 잘 버티는데? 이 약간 안 넘어뜨리는 기술이 좋을 텐데.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잘 가. 끝났죠. 하고 걸고 잘 가요. 딱 정확히 99.9가 막히거든. 이거 더 데미지 넣을 수 있는데 일단 개댐프도 표기 데미지가 99.9가 최대입니다. 그냥 한 대 막, 이 세미봉투가, 사실 세미봉투가 너무 사기야. 이게 나왔을 당시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필에 맞추는 게 이론이었거든. 근데 사실상, 이거를 누가 맞아줬습니까? 그래서 나름 인기가 없었는데, 이 개십 적폐 코디가 생기다 보니까, 이 게임이 굴러가는 거 아니야. 오! 이거 왜 안 죽었, 이거 왜 안 죽은 거야? 안 박힌 거예요? 하지마! 점핑! 아, 이럴 때 이제 뭘 써야 되냐? 바로 필살기죠. 하이퍼인데 확정이야. 아, 이거 무조건 가드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드해야 돼요. 근데 하이퍼는 좀 양심이 없다. 근데 안 맞추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잘 맞춘다면 디버프 한 대라도 치면 디버프가 풀리네. 살짝 조건이 까다롭긴 하네요. 딱 한 대. 여기서 이쪽으로 파워 세병두. 아, 조건이 힘들다. 시간도 짧고. 사실 이제 세병두가 없으면 재미를 좀 즐기긴 어렵다. 확정이야. 오, 잘 뛰죠. 점핑. 내가 보니 아까 보니까 X 공격 되게 좋던데. X가 호락 돌리면서 졸라 아파요. 여러가지 참 연구 가치는 좀 없지만 맞출 때 가정하기 좋다. 일단 넥자가 이렇게 하고 잘가요. 이게 너무 웃겨. 게임이 끝났는데 애가 일어나질 않아. 자, 마파너의 스바이 플레임이죠. 일단 ZC 점핀 유지 플레이와 대쉬 X 무한 코모 플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ZC가 상당히 범위가 괜찮네. 후방쪽으로. 오, 까브리아!
가브리야. 가브리 이제 화염 판정이라 피하기 힘들 거야. 가브리야. 화염 판정이라 피하기 힘들 거야. 가브리야. 어, 기타 썼네. 이제 묶음 써야지. 이게 저렴하게 무한 소문 기록이 안 되니까 좋네요. 두 가지 플랜을 한 판에 즐길 수 있다. 이것도 괜찮네. 이거는 솔직히 어 다용돈 좋네요. 활용성 괜찮네. 오 살짝 의외로 이게 맞추기가 막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네요. 약간 이제 약간 그 후딜이 짧진 않아. 그래서 살짝 바로 뛰기보다 타이밍 맞춰서 바로 극대시해야 되는 느낌이라. 아 좀 이상하네. 난내기인가? 아님? 난내기죠 이거는 확정. 제가 잘 맞췄는데도 안 맞는 거는 난내기입니다. 그러면은 죽어버려! 죽어버려! 잘 가시고. 화염이라서 일어날 때 그 기상 무적이 좀 짧아요. 근데 그때 바로 쓰면 안 되고 좀 늦게나마 이제 화염을 발사해주면은 딱 무적 풀릴 때 맞으니까 그런 식의 게임이 되는 겁니다. 방금은 안내기요. 확정이에요. 내가 날 알잖아. 응? 자 그럼 데시엑스 묶음 다시 해봅시다. 아 저것도 맞으면 저 대필 맞으면 끝나요? 저 대필 맞으면 데시엑스 맞아도 끝나요? 이거 아니가 아니야. 내가 벌써 그래. 저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어려워 이거 씨발 타이밍. 됐다. 아 늦게 썼어. 이거 늦게 했어. 됐다. 아 또 늦게 했어. 내 차례야 이제. 까불이야. 많이 어렵습니다. 막 쉽게 되는 그 후딜이 아니라 타이밍 극대시라서 조금 어려워요. 예. 바로바로 하는 게 힘들 정도로 타이밍을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급하면은 바로 삥나. 근데 저거보단 쉬운 것 같은데? 저 실타래보다는 쉬운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상장세 리뷰했고요. 뭐, 메인은 잘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기타 상품들은 조금 뭔가 애매하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너카는 여기까지.